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시표에 이어서 임시표의 효력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난 10일강에서 제가 임시표는 같은 마디 내의 같은 음에만 변화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외에도 임시표를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임시표는 다음 마디의 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이렇게 악보가 있다고 가정하고, 위에 플랫을 붙였습니다. 그럼 이 플랫은 임시표의 역할을 발휘하여 같은 마디 안에 나오는 다른 위에도 똑같이 플랫을 붙여서 연주하게 되는데요. 다음 마디로 넘어갔을 때 이 위에는 임시표의 효력이 한 마디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추럴 표시를 해줘서 확실하게 임시표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주거나 굳이 내추럴 표시를 해주지 않아도 플랫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마디 안에서 같은 높이의 음이 아닐 때에는 임시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임시로 악보를 하나 그려보았는데요. 제가 이 위에 플랫을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임시표는 한 마디 안에 있는 같은 음에서는 무조건 적용이 돼야 하지만 옥타브가 달라졌을 때에는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꼭 이 한 옥타브 높은 위에 내추럴 표시를 해주지 않아도 플랫을 붙여서 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음자리표가 바뀔 경우 같은 높이의 음은 임시표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는 헷갈리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보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임시 악보를 그려보았는데요. 만약 도에 플랫이 붙어 있다면 예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음자리표의 가운도는 여기고 낮은 음자리표의 가운도는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옥타브의 도입니다. 그래서 음자리표가 이렇게 한 마디 안에서 바뀔 때에도 여기 도에 플랫이 붙었다면 여기 도에도 플랫을 붙여줘야 맞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굳이 표시를 해주지 않아도 똑같이 플랫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디 넘어 붙임줄로 이어진 경우
이어진 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임줄로 이어졌을 때 앞에 파에 샵이 붙었다면 뒤에 같은 파가 오지만 굳이 붙임줄로 이어진 이 파에 샵이 붙지 않아도 똑같이 파샵을 연주해주고 다음 음에서는 파샵을 연주하지 않고 파로만 연주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임시표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임시표의 효력은 악보를 볼 때 조심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니 꼼꼼히 들어주시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